Hello and welcome to Drinking Korean Podcast Season 4, Episode 4.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스테파노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9월이 시작되었는데도 아직도 좀 덥네요. 네, 정말 덥네요. 날씨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시원한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I am nervous because the muggy weather does not allow me to enjoy outdoor activities. 네, 스테파노 씨, 여자친구하고 같이 밖에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싶은가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친구 없는 거 알잖아요. 에이, 스테파노 씨, 소개팅 했다면서요? 소개팅 나가서 잘 됐나 봐요, 그쵸? How do you know that I had a blind date yesterday? Do you spy on me? 제가 스테파노 씨를 따라다닌다고요? 말도 안 돼. 그냥 오늘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스테파노 씨가 소개팅한 거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The rumor spread very quickly, huh? 그러게요. 저는 어제 소개팅을 한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한 줄 알았어요. 소문이 정말 빨리 났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뭔데요? 아까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미 두 사람이 사귀기로 했다고 했어요. What? Who said that? That's ridiculous. She's just the kind of girl I like. That's it.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빨리 났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Only the organizer of the blind date knew it. I mean, it's not a secret, so it's okay. But still, it's scaring that rumors spread this quickly. 그렇죠? 이럴 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향기 씨,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했죠? 발 없는 말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속담하고 소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Hey, that's obvious even without saying it. It's that people love to talk about other people's gossips. So I'm curious to know why people use the proverb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under such circumstances. 스테파노 씨도 성격이 참 급하네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발 없는 말에서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는 사람이 타는 말을 의미해요. You mean 말 as word and as horse, right? 네. 사람이 타는 말은 어때요? 발이 있어서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은 발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이 있는 말처럼 다른 사람한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해요. 알겠죠? So it's a pun based on the two meanings of the word 말. I see. What is 천리, by the way? Does it mean far? 아, 천리요? 그럼 먼저 리를 설명해야겠네요. 요즘에는 거리를 말할 때 미터나 킬로미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리를 사용했어요. 보통 10리를 4km쯤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천리는 400km쯤 되겠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난 소문이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쯤 되는구나. But with the internet now, people can search for the news from everywhere in the world. So shall we say 발 없는 말이 만리를 간다? 아니, 10만리를 간다 instead? 그렇네요. 그렇지만 속담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천리는 꼭 400km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천이나 만은 아주 크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They don't really stand for 1,000 and 10,000 then. 네, 맞아요. 그럼 스테파노 씨, 이럴 때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속담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줄래요? Let me think about it. People say it's easier to float a rumor than to sink one. This means that it's very easy to create a new rumor, but it's very difficult to eliminate one. 한국어로 직역한다면 소문을 뜨게 하는 것은 가라앉히는 것보다 쉽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와, 소문을 뜨게 하는 것은 가라앉히는 것보다 쉽다라고요? 아주 재미있네요. Are there other proverbs about rumors and gossips?
소문과 관계에 있는 속담이 또 있냐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가 있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요? 아, 저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It must be like watch your mouth. Am I right?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여기에서 말은 타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죠. 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They say fields have eyes and woods have ears. It means that we should be careful about what we say, even when we think nobody is listening to our words. 맞아요. 낮에는 새, 밤에는 쥐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는 말에 신경 써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즘엔 새나 쥐보다 개나 고양이가 더 많으니까 이 말도 낱말은 개가 듣고 반말은 고양이가 듣는다.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But you said that proverbs cannot be changed at one's taste. 맞아요. 그러니까 스테파노 씨도 말 조심하고 소문 조심하세요. 아, 맞다. 제 소개팅 얘기하고 있었죠? 이따가 선배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까는 비밀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속담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속담을 사용해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화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소문과 관계되는 속담도 소개해 주세요. Yeah, so try and make sentences using the proverbs we learned today and take a chance to introduce your country's proverbs. 네, 스테파노 씨, 우리 주소 알려주세요. 네,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 코너는 드라마 속 명대사죠.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 오늘은 드라마 구여친 클럽에 나온 대사예요. 구여친 클럽이요? 여친은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고, 클럽은 말 그대로 클럽인데 구는 뭐예요? 원래는 전 여자친구라고 해야 하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드라마 제목으로 구여친이라고 한 거예요. So it's where ex-girlfriends meet like a social club. Sounds interesting.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묘사해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오늘 배울 대사는 뭐예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한다. 너 까인 거야. 잘한다. 너 까인 거야요? 잘한다는 알겠는데 너 까인 거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한다는 알겠다고요? 언제 이런 말을 쓰지요? 말 그대로 잘할 때죠. 아닌가요? 네,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일을 잘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잘한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마 스테파노 씨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서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친구들 불러서 웃고 떠들면서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한다. 그렇구나. 그럼 너 까인 거야는 무슨 의미예요? 이것도 아마 스테파노 씨한테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여자한테 열심히 준비해서 프로포즈했는데 거절당한 적 많죠? 혹시 어제 소개팅에서도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요. 거절당했을 때 보통 차였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까였다라고도 해요. 차이다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네요. 저 아직 차이지도 않았고 까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까이지 않게 잘해보세요. 화이팅! 네네, 고맙습니다. 그럼 스테파노 씨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한다. 너 까인 거야. 잘한다. 너 까인 거야. 잘한다. 너 까인 거야. 오늘 대사는 스테파노 씨가 절대로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까이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구여친 클럽에 나오는 대사 중에서 재미있는 대사가 있으면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테파노 씨, 다시 한번 우리 주소 알려주세요. 네,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입니다. 아니면 twinkling.korean@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nd don't miss our next episode. "오늘 배운 속담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에 대해 얘기했죠.
이 속담은 사람이 하는 말은 발은 없지만 사람이 타는 말처럼 멀리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은 빨리 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문과 관계된 속담을 배웠는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였죠. 이 말은 낮에도 밤에도 어디에서든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말 조심하라는 의미였죠. 오늘 배운 속담으로 문장이나 대화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써주세요. 그럼 안녕!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Kil Tong.